빠방하이. 의외로 반응 좋았던 러시아의 술은 돋는 비밀. 러시아가 술을 잘 마시는 줄은 알았지만 맥주가 법적으로 음료수 취급받았던 건 충격이었습니다. 바키아의 랜선 세계여행 1탄을 잘 끝마쳤으니 이제 다음 나라를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북미 멕시코. 지구 반대편 나라인 만큼 신기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멕시코의 술은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픽사에서 개봉한 코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명작이죠. 우리나라에서만 35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세계적인 흥행을 했습니다. 영화 자체의 색감도 좋고 OST 역시 장난 아닌데요.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감상하세요. 여기가 1채널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코코 이야기를 하냐고요. 코코가 멕시코의 오사칸 기념일을 소재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망자의 날. 망자의 날은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멕시코의 국경일인데요.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를 기리며 명복을 빚는 날입니다. 매년 11월 1일과 2일 사이에 신나게 축제를 연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신나해도 돼? 괜찮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죽음은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을 무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자들 서운하지 않게 아주 제대로 축제를 여는데요. 무려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는. 하지만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비해 비주얼은 베리베리 소름입니다. 두둥.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대략 이런 무서운 비주얼이죠. 참가자들은 모두 무서운 해골 분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해골은 죽은 가족들과 조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또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로부터 유령은 저승에서 이승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순간 엄청난 굶주림과 갈증을 겪게 된다고 하죠. 망자의 배고픔을 풀어주기 위해 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올린 건 기본! 판데토 역시 꼭 올려야 합니다. 판데토는 멕시코만의 색다른 문화인데요. 달달한 설탕 반죽으로 만든 해골 모양의 빵입니다. 해골 모양은 생명을 의미하고 달콤한 빵 반죽은 슬픔을 상징한다고 하죠. 죽음은 여태껏 슬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축제도 좋은 것 같네요. 멕시코는 세계적인 관광국가 중 하나입니다. 워낙 큰 미국과 붙어있어서 티가 잘 나지는 않지만 세계 13위 수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넓은 면적에 걸쳐 빙하부터 사막, 정글, 바다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중 멕시코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화산. 무려 42개의 활화산, 그리고 수천 개의 휴화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산 터졌다는 뉴스도 심심하면 나오죠. 그 많은 화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산은 쿠엑스쿠마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화산은 높이가 13m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경관도 경관이지만 미스터리한 스토리 때문인데요. 고대 푸에블라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이 분화구에 던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슬퍼하거나 묻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화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리며 멸시당했다고 하네요. 쿠엑스쿠마테 주변은 유령마을로 불리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망자가 떠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체니트사. 세계적 휴양도시 칸쿤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 약 6세기경 고대 마야 문명에 건설된 도시로 그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거대한 마을을 지은 것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특히 입구에 보이는 쿠쿨칸 피라미드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피라미드는 사면이 각각 91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상의 계단 하나를 더하면 365개, 즉 365일로 마야족이 이미 1년에 365일로 계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정면에서 손뼉을 치면 새소리 같은 메아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치첸이츠사 안에 들어가면 더욱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은데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인 곳은 지하동굴 연못인 세노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여기에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연못이라고 여겨 유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어린 여자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빠뜨렸다고 하죠. 참 넓은 땅덩어리인 만큼 사연도 많네요. 아름다운 전설의 수중도시들. 벼랑의 포뇨, 아쿠아맨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엔 참 많은 수중도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수중도시는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매년 1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하죠. 이 속도라면 150년 후에는 완전히 가라앉아 수중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멕시코시티는 원래 텍스코코 호수 위에 떠있던 섬이었습니다. 아지텍 문명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사면이 호수로 둘러싸여있던 아름다운 도시였는데요. 스페인이 점령하면서 수도가 되고 급격한 발전을 이뤘죠. 호수 분주지형이라 면적이 좁고 지반이 약해서 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멕시코시티. 식민지 시대에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위상이 굳건해졌는데요.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수도를 이어받으며 빼도 박도 못했죠. 1930년에 100만에 불과했던 인구는 1970년대에는 14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불행도 시작되었죠.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호수를 계속해서 매립하며 땅을 넓히고, 식수가 부족한데 호수물이 말라버리니 지하수를 개발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가 파헤쳐지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은 급격한 지반침하 현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시티 곳곳에는 지반침하로 갈라진 도로, 그리고 한쪽으로 주저앉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기울어버린 건물이 많아서 도시 곳곳엔 기울기를 판별하는 추가 있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화산 활동 활발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멕시코, 기반이 약한 멕시코시티는 작은 진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죠. 도시는 급속히 물에 잠기고 있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전도 중요하지만 자연 파괴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두둥. SNS에서 한 사진이 큰 화제가 됐죠. 여기는 CNN에서 선정한 세계 7대 괴기장소 중 하나인 멕시코의 인형섬입니다. 멕시코시티 소치밀코 호수 연안의 이 외딴 섬, 심하게 훼손된 인형들의 기괴함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여기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돈 줄리안 산타나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이 섬으로 이주해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내와 딸을 버리고 이 섬에 와 은둔의 삶을 살았죠. 어느 날 그는 물에 떠밀려온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하려 해봤지만 급류에 떠밀려 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소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 죄책감에 소녀를 묻어주고 함께 떠밀려온 인형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떠밀려온 인형들을 무덤 부근 그리고 섬 곳곳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어찌나 열심이던지 직접 재배하던 농산물과 인형을 맞바꾸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산타나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로 주민들은 믿지 않았는데요. 가족을 버리고 온 이후 소녀가 섬까지 홀로 떠밀려온 정황 등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7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는 금우덤 근처에서 소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세계의 매스컴을 강타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방치되던 섬은 관광지로 유명해졌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은 인형을 가져와서 섬 곳곳에 걸어놓으며 소녀의 영혼을 기린다고 합니다.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이번엔 멕시코에서 베리베리 유명한 괴담입니다. 간호사 울랄리아의 이야기. 이곳은 1930년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후아레스 병원. 그녀는 아주 친절한 간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생활을 이어가던 울랄리아, 젊고 잘생긴 의사가 병원에 이직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죠. 이 둘은 첫눈에 반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세미나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하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걱정하던 울랄리아는 불안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우려하던 것보다 더 끔찍한 소식을 전해오는데요. 출장 간 마을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결혼까지 한 상태라는 것. 처절한 배신감에 상처입은 울랄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환자를 방치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어느 날 환자 중 한 명이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해 죽게 되는데요. 이에 죄책감을 느낀 그녀는 세상을 떠난 환자 옆에서 함께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병원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병원 곳곳에서 울랄리아의 귀신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하루를 달리하고 등장하는 거죠. 특이한 점은 위급한 환자 옆에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나타난 곳에 있던 환자는 곧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병원에 나타나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생전에 환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돌봐주는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무려 현재까지도 멕시코 중부 지역의 병원에서는 목격담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슬프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네요. 노래와 흥이 가득한 나라 멕시코. 사실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지만 찾다 보니 너무 소름 돋아서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관광지로는 진짜 아름답다고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 갈 수 있기를. 마무리. 아직 러시아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가리 치킨? 이거 요새 안 나오나?